아마 이걸 우리가 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라고 거부하면서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향해서 이해하고 살았다. 그게 참 자유인이죠. 안 그래요? 자유스러워야 돼요. 결국 우리는 자유스러워야 돼요. 돈 문제, 가난이라는 거, 뭐 안 가졌다고 가난 안 해요. 그리스도교적인 가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정변이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 진리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 외에 내 마음속에 딴 걸 갖지 않겠다. 이것이 가난하고 정변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냥 궁핍한 것하고 가난하고 달라요. 궁핍은 없어서 궁상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게 궁핍한 거죠. 궁핍하더라도 마음속에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드물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가지듯이 인간한테 근본적인 한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은 자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훌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자유입니까. 신부들 중에 동료 신부들 보면은 새끼가 말이야 속으로 내 혼자 말하는 겁니다. 새끼가 말이야. 동료들 모여가지고 야 너 말이야 그러면 안돼 하고 이제 확 머룩하고 꽝을 지를 때 보면은 가만히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조금 뭐 해먹는 게 많아. 근데 이쪽 신부가 그 론치를 채고 있는데 지가 와 이래서 저 신부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기니 그러면 안돼 왜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렇게 할 거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너무 빈데, 저놈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야. 꽝 치고, 한 놈 치고, 대충 그거 보고 있으면, 아, 기도 그걸 하고 싶구나. 하는 게 보여요. 자유란 그런 데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자유인이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으려는 그걸 닮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시야가 빠지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그분의 손길인 그분의 눈동자 그분의 음성, 그분과의 뭔가 영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비로소 내가 차츰 닮아갈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몰래 닮아갈 닮아가려면은 같이 지내야 돼요. 그죠? 벤 장사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땀바닥에서 막 벤 장사들 보면 막 벤 장사가 제일 먼저 한 말 뭐야? 애들은 가라. 아들한테 팔아먹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 다리 사이로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벤, 근데 그걸 유심히 내가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법칙을. 벤 장사 아저씨는 뱀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말할 때도 눈을 깜짝깜짝. 그 쇠바닥을 속속 내면서 뱅이를 잡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톡뱅이 비슷한 거야. 또 자라장사 아저씨도 옛날에 보면 자라를 요런 이제 이런 저
대나무로 엮은 이런 바구니 안에 넣어가지고 키가 자그만하니 동글동글하니 잘 알굴처럼 생기갖고 손가락도 잘하고 비슷해요. 그걸 자르장사 할아버지가 왔는데 똑 잘하고 닮아. 인간은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이 닮아. 나이 많은 부부는 상당히 많이 닮아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뭘 닮아가는가. 그거는요, 지금 내가 주로 뭘 생각하고 사는 거. 하루 정도로 지가 주로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라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내라요. 내가 돈만 쫓아가면 나중에 내 돈 뺏기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나를 파가지고 갈라그리고 왜 내한테 돈이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 엄마로 안 보고 나를 내한테는 돈만 봐요. 그럼 그 관계는 뭐가 돼? 기가 찹니다. 인간은 닮아가는 존재. 자기의 현 모습대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의 이 참 자유인으로서의 모습, 참된 인격, 이걸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지 않으면 비참한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그분의 눈길이 우리를 우리 삶 속에서 마치 밤새 추위 속에서 아침에 조그만 햇살이 오면서 이슬이 맺히듯이 추운 시린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밤새 아침 새벽 그 여명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가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은총이 내 안에 쑥 이렇게 이슬처럼 젖어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모두 힘들지만은 자유인이 되도록 참 자유인이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요. 내가 그만할게요. 예, 좋은 강의 해주신 청백희 신부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그 일정은 기획관리국에서 연말 정산 관련해서 관련 그 강의를 할 겁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뭐 질의응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기를 가져오신 분은 계산기를 가져오시고, 계산기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그 계산기가 있으니까 뭐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